올 한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나자신 진짜 수고했어. 진짜 잘했어. 힘들었지.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니야. 구독, 좋아요. 올해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119와 함께 중국 공부 열심히 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뭐라고요? 행복하기만 하셨다고요? 아유,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이번 시간에도 준비된 문장이 있다라는 거, 이거 먼저 우리 공부하고 인사하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 문장은요, 제가 방금 말했던 올해도 고생했어요, 올해도 수고했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확인하셨죠? 크게 따라 말해보도록 할게요. 저 여러분들한테 말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한테 말해주세요. 자, 시작. 今年也辛苦了. 아, 너무 간단하다. 今年 올해 이에 도 辛苦了 수고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今年也辛苦了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축복하는 말이나 축원하는 말 등을 더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希望我们明年更幸福 이런 거죠. 希望 희망합니다. 我们 우리가 明年 내년에 更 더욱 幸福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뒤에 축원하는 말들까지 더해주면 아주 좋은 연말 인사가 되겠죠. 문장을 더해서 우리 서로에게 조금 더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저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시작. 今年也辛苦了，希望我们明年更幸福。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올한해 동안도 119와 함께 중국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끄지 않으셨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년에도 즐겁게 함께 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今年也辛苦了，今年也辛苦了，今年也辛苦了。올한 해도 너무너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릴 일이야. 홀로로로인 줄? 홀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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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